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1일 몽실학교에서 2018년도 학생주도 프로젝트 활동의 중간성장 발표회 몽실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전시와 체험마당, 장터 등을 꾸민 이번 행사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400여 명의 학생과 길잡이 교사,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탐구, 체험교육의 마을 프로젝트를 비롯해 고등학생 주도의 교과 교육 과정인 더해운 프로젝트, 초등학생이 참여한 둥지 프로젝트 등이 진행됐습니다. 몽실학교는 의정부 교육청, 시청과 함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민관학의 협업을 통해 학생 주도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